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현바입니다. 그것 참 아름답구나. 내 생애 최고의 동요 월드컵? 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하나씩만 모른다. 돌과물이 뭐예요? 어른들은 몰라요, 나 알아. 나 이 노래 엄청 좋아했어. 잼민 선우가 이거 약간 우승 후보인데? 어른들은 몰라요를 몰라요? 어른이구나. 잼민이 시절 스킵하고 어른이 바로 됐구나. 아, 그게 돌과물인가? 아, 그거 맞나보다. 바윗돌 깨트려 돌멩이. 이거 하면서 좀 동심을 좀 충전 좀 할까요? 저 동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 동요를 많이 아는 게 동생이랑 나이 차가 좀 났었잖아요? 제가 동요를 들을 나이가 아닌데 동요를 많이 들었어요. 지우의 그 정서 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차에다가 항상 동요 CD가 한 6개인가 있었어. 엄마 차 타면은 항상 이제 동요를 듣는데 또 듣다 보면 좋아. 근데 그 당시엔 좀 싫었죠. 그 나이 때에는 이제 약간 유치한 것 이런 거 되게 민감, 되게 예민해요. 예를 들어 막 소문이 날까봐 두려운 거지. 학교에서 야 선우 맨날 동요 듣고 다닌대 막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런 소문이 날까봐 이제 조용히 이제 쉬쉬하면서 몰래 들었던 명곡들. 그래서 제가 동요를 좀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 거야. 야 128강 와 나팔 불어요. 몰라. 이것도 모르겠는데? 동요를 좀 많이 알아요. 생각보다 많이 알 거야. 탈락입니다! 유아동요, 인기동요 베스트. 이거 유아들이 투표한 거 맞아요? 둘 다 모르겠으니까 나팔이나 불자. 나팔나 불어보고 싶으니까. 쥐가 100마리.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이것도 모르겠는데? 100마리까지 세는 거야? 여기 오면?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는 몰라. 아, 쥐가 도망갔구나. 야 이것도 모르겠어. 일단 쥐가 아 이거는 알지. 쌀이 패은 그슬 생활 종을 생활 하옥구슬 형형형형형형형형형 라누라라 홍송송. 아 이게 구슬비구나. 아, 이건 알죠 여러분.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한 줄만 알면 돼. 아니 아름다운 세상을 몰라요. 네. 이거 뭘 간첩이야.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유명한 노래예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몰라요. 아 그거야? 아 그 노래는 알죠. 두려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동요가 아니라 거의 가요급 아니에요? 노래 길이도 3분이야.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이 노래가 더 좋긴 좋다. 이거는 약간 탈 동요인 것 같아요. 동요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클래식 가요 같아요. 그래서 구슬비로 가자. 잎에 은구슬 아이오래 옥구슬 대롱대롱 흥미나다 총총. 가사도 모르면서 오케이? 가사를 모르는 게 동심이에요 여러분. 구슬비입니다. 와! 와 개추억이다 이거. 이것도 약간 탈동요인데? 아빠 어? 뭐야? 아빠 힘내..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처음부터 아빠 힘내세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앞부분이 이래요? 처음에 이제 아빠들이 이거 막 뿌듯하게 듣다가 나중 가서는 부담스럽다 막 이래가지고 이 노래 인기가 식었어.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눈앞에 서 계셨죠. 아빠가 근데 왜 초인종을 눌러요? 열쇠 없으신가? 간첩이네. 아니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어떻게 몰라 이 노래를. 아빠 아니 아빠 힘 내야지. 뭘 자꾸 앞에 서론이 길어. 어? 아빠 바빠. 아빠 아니 아빠 힘 언제 내. 아니 노래가 1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45초인데 아직도 힘을 안 낸단 말이야. 여기구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사랑하고 지내자
꼭꼭 우리 걸고 꼭꼭 약속해야 꼭꼭 약속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마음이 힐링이 된다. 저는 꼭꼭 약속해. 아빠 힘내세요는 저 좀 나이 듣고 들어가지고 그 느낌이 아니야. 꼭꼭 약속해. 아 설날 이것도 명곡이야. 까치 까치 설날은 왔어 어저께고요 호라히 우리 우리 설날은 우후 느리래요. 자 동요는 1절만 더 들으면 4절이야. 싱글벙글은 뭔 노래지? 어거지야 노래가. 뭐가 왜 싱글벙글인데? 아 억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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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네. 재미 하나도 없는데 옆친구랑 인사하는데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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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벙글 이러면 옆친구한테 무시당해요 여러분. 절대 몰라서 안 뽑은 거 아닙니다. 와 열꼬마 인디언.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언. 아 진짜 짜증나네. 나는 숲속에 음악과 조그만 바람쥐 아주 내 주제곡이잖아. 솜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잘하지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숲속의 음악가 몰라? 이거 바이올린 켜는 소리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열 꼬마가 더 근본이죠.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빨리 고쳐. 아 이거 뽀로로 이거 킹작권이야.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몰라. 너 그냥 올라가. 아! 초근본이다. 핵근본이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후!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손바닥 우리가 똑같아요. 완전 처음 들어. 동료 바이브가 아니에요. 너무 세련됐어. 저는 이게 좋아요. 똑같아요.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낭낭낭낭낭낭모로 낭낭낭로 낭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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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미안합니다. 위키드 친구도 미안해요. 햇볕은 쨍쨍. 뭐야? 반주 왜 이렇게 급진적이야 이거? 하얀 자동차가 삐뿌 삐뿌. 왜 애들 듣는 동요에다 뽕짝 흘러놨어? 뭐야 이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현바입니다. 그것 참 아름답구나. 이거는 이제 그 라인 댄스. 유치원에서 애들 줄 이렇게 2열로 쫙 서가지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어? 압박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누구입니까? 뒤로 가고 왔다 갔다. 그 감성이죠. 아 신난다. 가을길 무슨 노래지?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랄라 아 랄랄랄라 랄랄랄랄라라르다. 어 애들 꼭 요거로 바꿔가지고 지랄랄랄라 지랄랄랄라. 아 이거 또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근데 상대가 또 강력하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흐쓱 으쓱 잘한다. 거의 전국민이 알지 않나 이거? 트랄랄랄라도 좋지만 곰 세 마리의 파워가 강하다. 모르면 니은 간다. 우리 아기 불고 부는 하모니카는 온
이건 처음 들어봐. 몰라요. 옥수수 하모니카. 여기가 좀 내 스타일이야. 감성 EQ 발달 어린이 동료 키즈 송주 180. 여기가 내 스타일이야. 건너가는 길에 건널 땐 빨간 불 안 돼요. 노란 불 안 돼요. 초록 불이 돼야죠. 100점 만점에 100점. 유아 동료 198. 둘 다 모르겠으니까 여기 내가 좋아하는 썸네일. 종이접기 뭐야? 깨 접어서 멸감으로 예쁘게 묘칠하고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색칠하자. 트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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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랄랄라. 색종이를 곱게 접어봐. 색칠을 해보자. 뭔진 아는데 잘 모르는 거죠. 쟤들도 결혼식을 해? 저 푸른 숲에 새들 모여 결혼식. 땅 속에 묻힌 박병현이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디디랄랄랄이야?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이거 가사 바꾸고 싶은 유혹에 애들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건 못 참지. 종이접기로 가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라쿠카라차.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또 싱글벙글이야? 하, 잠깐 근데 그 상대는? 야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거는 모차르트 작곡 아니에요? 이거? 어? 우리 아마데우스 선생님께서 작곡하셔가지고 한 400년 된 거 아니야 이거? 야 근본 대결하면은 작은 별을 이길 곡이 한 개도 없겠는걸? 야 이건 일단 작은 별 가야죠. 들어는 봤는데 저는 근데 어릴 때도 약간 이렇게 느린 동요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싹트네 이게 근본이지. 싹트네 약간 이거는 가요 같기도 해. 트네 약간 힙합 같지 않아요? 싹트네 싹트네 싹트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 가사도 아 맞네. 아 잼미들 성격에 창피해가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튼다는 말 절대 못하죠. 잼미들 그 세상에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대한 폭력을 표출하는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이거죠. 싹 트네. 아빠는 엄마를 좋아 이런 게 있어? 아 전혀 몰라. 아 그래서 약간 주문을 걸고 있는데?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부모님 주무실 때 약간 MC 스퀘어 같은 걸로 뇌파 조정하려고 그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몰라요. 개 신나잖아 딱. 와 던져부터 그냥. 우리가 무엇을 가로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이걸 몰라?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이걸 모른다고? 배워 그럼. 어른들은 몰라요. 하나 둘 뱉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름이 예뻐서
그러는 건데. 아 이거 유치원 때 배운 게 아니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운동회 때 이제 학년별로 다 장기자랑 하나씩 해야 돼요. 우리 이제 3학년 때 이거 했단 말이에요. 3학년 때 10살 때인데 하기가 개 싫은 거지. 어? 나 10살이고 나 이제 나이 주자리수인데. 어? 그 가사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척하는 그런 가사인데 현실적으로 내가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춤을 그 율동을 이렇게 시키면서 어른들은 뭘 하는데 가사를 곱씹으면서 춤을 억지로 추다 보니까 막 울컥한 거야. 어렸을 때 아씨 진짜 모르나 보다. 어른들은 나를 진짜 모른다.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막 아 지금도 울 것 같네. 아 이거 진짜 몰라요. 아 이거 한 번 더 들어. 다시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와 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 야 그래도 얘는 장난감은 사주나 보네. 야 배부른 소리 처하고 자빠졌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잼미이때 되게 진지했거든요. 참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울분이 또 생기는 거야. 이 노래 진짜 나의 첫 락이다 이거. 어? 올드 피플 더즌 노. 야 이거 우승하겠는데? 큰일 났구만. 깨비나란 뭐지? 아름다운 도깨비나라 알끈이로 눈물이면 엉덩이 내려와 엉덩이 나와라 뚝다 나와라 와라 뚝다 후! 아 이거 그거야? 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무서워 하하하하 우리는 착한 어린이 아껴쓰고 저축하는 알뜰한 어린이. 아니 근데 이때는 땡그랑 한 푼이 됐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땡그랑 한 푼 하하호호 이거 안 돼. 요즘 세태에 어울리는 건 약간 금나와라 와라 뚝딱이 아닐까요? 동심으로 가면 저금통 노래가 더 좋죠. 저금통 노래 커다란 꿀밤나무 밑에서 커다란 꿀밤 나무 밑에서 우리 유치원은 뭐지? 아 이거야? 때는 아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유치원 진학률을 높이려고 만든 그런 노래지만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위키드 친구들 미안하고요. 악어 때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락이다. 알고 보니까 어른들은 몰라요는 두 번째다. 긴장되는 전주. 몽금몽금 기어서 가자 늑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느껴져요 여러분? 소울 느껴져요? 느낀 사람 악어떼 새싹들이다는 뭐지? 하늘 보면 넓은 노란 하늘 첫 마디가 항상 좋아 동료는 야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윙윙윙은 뭐지? 아 몰라. 잠깐만 근데 클레멘타인이 있네. 넓고 넓은 아빠 일어나 오막살이 집안채 아빠 일어나 문 아버지와 아빠 일어나. 근데 그 영화 클레멘타인도 있지만 진짜 전 클레멘타인이란 노래 좋아하긴 했어요. 노래 좋아요 그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 이 노래구나. 그 내 추억은 둥글게 둥글게지. 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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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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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을 치면서 아이 아이
춤을 춥시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걸 배웠죠. 노래 중간중간에 어이! 추임새를 어떻게 넣는지 어이! 할 때 그 박수 칠 때 개신나. 야 이거 위험하다. 이게 락인가? 전 항상 이런 댄스 액티비티 이런 거 아 나는 그런 애기가 아니야. 이런 유치한 유치원에 몸을 맡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둥글게 둥글게 어이! 링가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이게 둥글게 둥글게 처음 들어. 어 가사가 너무 슬픈데? 어 뭐야? 어 눈물 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슬프니까 이거 올리겠습니다. 다섯 글자 예쁜 말.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지금 31살 먹고도 그런 유혹이 들어. 다섯 글자 빡친 말 막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 아무튼 다섯 글자 예쁜 말. 아 예쁘다 노래. 어. 그는 나에겐 선물을 안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캐롤 중에 징글벨 징글벨 흰 눈 사이로랑 울면 안 돼 툭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마 신데렐라는 그거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팔로 차. 아 이거 좀 대결이 좀 센데? 아 1980년생. 아 신데렐라 1980년생이야? 1980년생이고 어디 한국에 살아계신 건가? 아 이거 근데 좀 빡센 대결이다. 울면 안 돼.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 노래 때문에 한 번이라 솔직히 덜 울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노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10번 울 거 최소 9번으로 줄었어. 근데 한 번 딱 눈물 나죠? 그러면 여태까지 참은 거 억울해가지고 더 울어. 여태까지 참았는데 아 이거 뭐 그러냐. 하지만 개콘의 추억이 함께 있는 신데렐라를 고르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가지고 놀아요. 하얀색도 좋아요. 아빠만큼 커다란 애가 볼록 내 친구 곰돌이 인형이에요. 아니 갑자기 다짜고짜 살아라 그래.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놀게라고 하는 건 엄마 아빠가 그 청자가 아닌가 본데요? 뭔가 제3자한테 엄마 아빠랑 같이 놀게 곰돌이 인형 사달라는 노래네. 순간이 감사합니다. 눈 사이로 아 설매를 타고 아 달리는 기분 아 상쾌도 하다. 노래 울려서 등단 맞추고 우려붙게 노래 질래 노래 부르자. 란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아 징글벨이죠. 와 아,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더불어서 투탑으로 이제 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무슨 꽃을 찾으러 왔냐. 거기서 이제 호명 될까봐 두근두근. 나 찾으러 온 거면 어떡하지? 너무 슬퍼. 근데 자, 저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건 뭐야? 이 노래도 처음 듣는데?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볼게요. 그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걸 또 하나 있지. 지도 지르시면
이거 가사를 모르니까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름다운 나란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해. 어, 나 이 노래 알아.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윙윙 조그만 날개 고단하여 너무 어 이거요?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눈을 나를 이기고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에 이거 이 노래 이 노래 근데 동료들이 다 진짜 가사가 너무 예쁘다. 갈팽이의 하루 이런 것도 있어? 어 송알송알 사리잎의 응급술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송알송알 사리잎의 응급술이지. 겨울나무 아 이게 모르는 게 좀 많은데 근데 겨울나무 동화라며 이 노래 뭔지 알아. 하지만 이 노래도 약간 모르면 좀 간첩 그런 느낌? 이 땅에 금수강산에 덩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고 아니야? 아무튼 100명의 위인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요. 어, 이어폰 친구 꽃처럼 예쁘고 환하게 여기는 왜 이렇게 다 모르겠냐? 여기만 내가 아는 노래 다 모여있어. 밀가보리가 자라네 지금은 밀가보리 하면 맥주만 생각났네요. 아 오늘은 어린이날이구나. 새들아 푸른 벌을 달려라 새들아 푸른 벌판을 5월은 어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3일 천하죠? 3일 있다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 노래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라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오이 같은 데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가사가 있어? 눈도 길쭉 귀도 길쭉 코도 길쭉 뭐야 2절은 오이야? 또 어렸을 땐 길쭉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2차 성징 이후에 얼굴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공감이 안 갔지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과 같은 내 얼굴 거기다 2절이 오이 같은 내 얼굴이다? 나비 가는 길 외갓집 가는 길 둘 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쪽이 외할머니가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나비가 뭐 어딜로 가든 우리 가족 중에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난 나비야밖에 몰라. 나비 나오는 동료는 외할머니에게 이건 알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또 길이야? 뭐 이렇게 길이 많아. 가을 산길, 외갓집 가는 길, 나비 가는 길. 창밖을 보라 잘 모르겠고 여기가 잘한다니까? 이 집이 잘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무조건 산토끼죠? 바람이었으면 추천 영상에 10년차 애인이 바람을 폈다면? 야,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이거 골라줄게요. 둘 다 몰라가지고 나 이 노래 알 것 같은데 화가? 애인 동안에서 이거 몰라요? 꽃들이 웃고 있는 모습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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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무의 노래 뭐죠? 나무는 노래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심을 깨서 미안하지만 나무는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화가 가수원길 이쪽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좀 템포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뭐가 동구박 가수원길 동구박 과수 원샷? 아 썩어버렸다. 잠자린 뭔 노래죠? 잠자리 날아다니다. 어? 이 노래도 알아. 잠자리 놓지 않았다. 버렸네. 근데 전 잠자리보단 과수원길.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 내 동생.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개. 아빠가 부를 때는 걸대지 아빠가 부를 때는 마능이 어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몰라 몰라. 근데 여기서 누나가 왕자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에서 현실감이 확 떨어져요. 아 동요구나. 내 동생 물결표 흑새머리 물결표 동호가 부를 때는 무슬록 물결. 이것도 바꾸기 참 좋아. 코끼리가 거미줄이 어떻게 걸려. 스파이더맨이 만들어야 걸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다섯 마리? 코끼리 다섯 마리가 거미줄에 걸렸다고? 거의 누나가 왕자님이라고 부른다는 거랑 같은 급의 판타지인데요? 이거... 근데 저는 내 동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몰라요. 그리고 러브송? 이런 게 어딨어 동요 중에. 사람 축복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이거 근데 동요가 아닌 뭔가 동요 느낌이 아니라서 이 썸네일부터가 2000년대 그 감성이지 동요 같진 않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이마에 주름이 가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엄마 이마에 주름이 난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얼음 과자를 먹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이 노래보다는 이게 좀 좋은 것 같네요. 비록 감성이 싸이월드지만 연어야 연어야. 소주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모르겠어. 아, 여기 근본이라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 죽겠어 그냥. 북을 울려 둥둥둥 작은 북을 울려 둥둥둥 빛이 짝짝짝 징징징. 이게 옛날에 달봉이라는 뚝딱이스러운 그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 음이었어. 달봉아 달봉아 뭐하니. 이거 알면 진짜 진짜 동년배다. 아무도 몰라? 그 당시도 나만 알았어. 우리 집에만 있는 비디오라가지고 어머니가 어디서 사오셨어요 그 비디오를.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애기들이 하루종일 유튜브 보는 거 나랑 똑같네. 나도 그 시절에 맨날 비디오 봤어. 똑같은 거. 큰 북을 울려라 피노키오.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네가 좋구나 바람머리 천사. 노래 좋다. 근데 저 전민이 시절 때도 락 같은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이런 식의 약간 서정적인 노래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군중을 선동할 수 있는 약간 어이! 막 둥둥둥 포인트가 있는 노래들. 이런 노래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즐겨 듣지 않았어. 아 이거 왜 또 나와. 설날 중복이니까 피노키오. 엄마가 섬그늘에 그건가? 옆엔 또 고요한 밤 고룩한 밤이야.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 섭지방이 저기 엄마가 맨날 바닷가로 불러주셨던 거. 미쳤다 노래 퀄리티 뭐야 이거. 와 근데 제가 서정적인 노래 방금 싫어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섬찌박이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듣는 그 감정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와
이것도 너무 세게 붙었다. 128강에서 떨어질 노래들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노래 퀄리티가 여기가 너무 좋아. 이거 아까 나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소신발언 하자면 그 어버이날 노래보다 스승의 은혜 노래가 더 좋아요. 노래가 노래만 따졌을 때 스승의 은혜 중복이 좀 있구나. 모르겠고. 엄마 밥 주세요. 아기 돼지 밥 달라고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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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노래입니다. 자, 이건 뭔지 모를 것 같고요. 모두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거 약간 유치원에서 다 놀고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노래 아닌가요? 노래로 애들 이제 조종하는 거. 동물농장 중요한 거 앞에 그 동물 소리 꼭 들어가야 됨. 암탉이 꼬끼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원래 삭장 속엔 암탉이 꼬끼오만 잘하면 끝나. 싫어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아!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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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소다. 이 노래 제목 미소였구나. 이거 노래 제목이 동료야? 오른쪽에? 아니 퀄이 너무 높잖아. 소낙비 친구 가겠습니다. 이거구나. 이거랑 그러면 아까 그 노래랑 다른 건가? 어머님 은혜랑 마음이랑 다른 노래인가요? 그거랑 이거랑 스승의 은혜랑 좀 헷갈려. 하늘은 있는 곳까지 나나. 엄마 미안, 나 이 노래가 더 좋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니야. 이 동요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동요스럽게 만들면 무조건 표절 날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애초에 음을 몇 개 안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또 동요가 아니니까 간단하면서 부르기 쉬운 멜로디를 다 써버린 게 아닐까. 쨍쨍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펴서 손뼉 치고 음악 치고. 이거 말하면 따라 해야 돼요. 몰라. 주먹 치고. 누가 오빠 생각을 이렇게 해. 너무 아련해 벌써. 아 잠깐만. 아저씨 짹짹짹 짹이가 세워 나갑니다. 밥사비 아저씨죠. 이것도 아까 나오지 않았나? 옥수수 한번 나왔으니까 생각그릇 가겠습니다. 이거 모르는 노래지만.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더니 뿌르르르르 뿌르르르르 뿌르르르 배가 아파요. 어지러웠죠. 골치 아팠죠. 가사 개무섭네. 하나 먹고 둘
그러면 안 돼. 땡. 지는 먹어놓고 어? 동생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줘. 바람으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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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눌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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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즐거운 날 오늘 어? 이게 맛있는 과자 노래야?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표절이에요? 맞아 바이돌 깨뜨려잖아 이거. 아니 표절이 아니라 그냥 가사 바꾸기인데? 이거는 이것도 근본이고 이 노래에 사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이크로버 부르는 애를 보고 반해가지고 이 노래를 맨날 들어. 막 끙끙 알아. 네이크로버 부르는 거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노래 참 기억에 남아요.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느 부분에서 반한 건지. 네이클로바. 아 다 이걸로만 돼 있는 180개 중에 하고 싶다. 이거면 거의 다 알 텐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터지는 노래 안 돼. 네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돌아오면 내가 줍니다. 알아요. 즐겁게 노래하는 이 시간. 몰라.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레미콘 아니었어? 미 미하면 미는 우리만 그 어? 미친놈 약간 이런 것만 생각나 그죠? 솔직히 이렇게 불렀잖아. 미하면 딱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소름 작은 솔방울 라는 랄랄랄랄라 시 아 내가 썩어버렸네. 아 이거 들을 자격이 없다. 동요를 들을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 다 같이는 뭐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무조건 그 퍼포먼스가 있는 노래 그게 참된 동요죠. 야 이거 아까 내 동생 곱슬머리 아니야? 이거 했는데 나도 어른이 되겠지 처음 듣는데 야 이렇게 어른이 되면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되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내 동생 여기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시죠? 여기가 짱이죠? 송아지 가겠습니다. 아 이제 128강 끝났네. 자 나팔불어요 모르고 이제 꼭꼭 약속해줘. 자 우리 유치원 자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보다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저리 오이 같은 내 얼굴이라 클레멘타이인데 클레멘타이는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태권도밖에 생각이 안 나. 작은 동물은 이거는 거미가 줄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최고의 도입부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이건 섬찌박이 아 이거 집에 나가고 있어 아 나 7장 없었는데 아 코가 손이래 하지만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돈에 관련된 노래라 어렸을 때도 많이 듣고 동생이 들을 때도 많이 들었어. 아 이거 모르고 이거 내 동생 아 아까 개 슬픈데 이 노래 너무 슬펐어. 오 가사 봐 진짜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나도 크면 할 수 있지 않을
이거 진짜 슬프다. 근데 가사가 너무 슬퍼. 어, 답가가 있구나. 정말 정말 미안해 우리가 마음 담아. 어, 이 절이 있었네요. 어, 이거는 오늘 처음 듣는 노래지만 요거 갑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느린 노래보다는 신나는 어린이 노래가 좋아요. 우리들 세상 3일차나 즐겨야지. 3일 후에 어버이날, 그러고 또한 일주일 지나면 스승의 날이라 가지고. 가사가 좀 기만적이긴 한데 동요가 다 그렇지 뭐. 까치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꽃가시 올려. 까치 두 개 올라왔어. 아닌가? 이건 주먹지구죠?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았죠? 한 번 더 들어.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호호! 어른들은 몰라요. 아, 몰라.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몰라. 진짜로 몰라! 아무튼 몰라야죠. 이 노래 부른다 아는 척한다? 어? 괜찮아요. 아, 이런 노래 있지 않나? 근데 담다디네? 뭐지? 내가 그냥 계속 이상하게 불렀던 건가? 왜 이렇게 있는 거 같지? 괜찮아요.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둥글게. 으아!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무조건 둥글게.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싹트네 열 꼬마 다 근본인데. 전 싹트네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더 가사가 귀여워. 이건 그냥 1부터 10까지 세는 이과송. 싹트네로 가겠습니다. 이거 2단계 이제 100까지 센다. 토끼죠 이건. 산토끼죠. 아, 이것도 좀 어려운데? 아, 근데 이거 라인 댄스 하던 그 추억을 못 잊겠다. 이거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것도 길이야. 길이 몇 개야? 아, 길 잃을 것 같아. 나 길 칠해가지고. 아, 길 잘 못 찾는데. 나 길 잃을 것 같아. 외갓집 가는 길은 모르는데 그냥 고른 거고요. 과수원 길은 알죠. 아, 이거 악어, 무조건 악어 돼지 일단. 이거 엄마 돼지, 아기 돼지. 이제 슬슬 다 나온다. 어, 아, 이거 너무 근본인데. 자, 이거랑. 근데 뭐 내가 반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반했던 그 노래. 봄새말이죠. 작은 별이죠. 근본 라인은 살아간다. 저는 화가. 엄마 미안해. 엄마 이거 송아지 노래가 더 좋아. 근데 여기도 엄마 손 나오니까. 이것도 효도 노래야. 엄마 송아지. 내 동생 있었나? 아, 나 이것도 좋은데. 얼굴 찡그린 얼굴 싫어요. 내 동생이 하나가 더 없었다 치면은 내 동생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내 동생 가야 됩니다. 뼈슨 쨍쨍 그건가? 아이, 큰 북을 울려야지. 자, 이제 진짜들의 대결이다. 32강 이제 얘네만 남았을 거야 아마. 한 90%가 얘네. 어린이날 노래가 있는데 우리 아마데우스 형님이 몇백 년 전부터 이 지켜온 근본의 품격. 32강에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본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별. 아, 이거 슬픈 노래.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기다려주세요. 전 아직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닐까요? 조상님들 기다려주세요. 저도 한국을 빛낼 때까지.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서 속상해요.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조상님들. 야, 이건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너무 슬퍼 진짜. 근데 미안. 아, 근데 가수원길도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엄마 돼지 아기 돼지보다 가수원길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사기야. 근데 이거 사운드가 좀 사기예요. 너무 혼자 독보적인 그 사운드 퀄리티야. 엄마가 성그는 너무 슬퍼. 같은 내 얼굴 길기도 하구나. 눈도 길쭉 귀도 길쭉
고독 일죽 일죽 솜집하기 근본 동요는 내 동생입니다. 이제 흑마술사 아웃! 흑마술사 아웃! 송아지, 송아지. 아, 진짜 흑마술사 아직 남아있어. 악어떼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 이거 일단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 있어. 내 동생은 올라갔죠? 곰새마리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이건 그냥 노래가 진짜 좋다? 그죠? 듣기 너무 좋아. 이제 자본주의 노래 안녕. 달봉아 달봉아 뭐하니 달봉아 달봉아 뭐하니 달달봉아 달달봉아 싹트네 빡쳐요 내 마음의 울분이 싹트네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데? 딱 동요하면 근데 생각나는 게 이제 산토끼 그죠? 동요 하나 해봐 이러면은 한 100명 중에 한 60명은 산토끼 부르지 않을까? 한 30명은 곰새마리 부를 것 같고 좀 이제 젊은이들은 아기상어 부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좀 젊은 층? 나 같은 이제 젊은 층인 이제 베이비 샥 뚜뚜루루뚜루 우리 집에 왜 왔니? 라인 댄스의 추억 아 이것도 놀이 동료야 심지어 야 누구십니까? 나는 예쁘니 그녀 이름 아름답구나 이제 이거 잼민이랑 놀아줄 때 물어볼 때마다 다르게 대답해주면은 좋아 죽습니다 잼민 물어볼 때마다 막 얼굴 표정 바꾸면서 막 호랑이입니다 사자입니다 공룡입니다 이런 거 해주면 막 좋아 죽어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어렵네 둘이 딱 비슷한 밸런스인데 꼭 약속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약속해 아 이거 뭘 고르기 애매하네 근데 아까 라인 댄스 하나 올렸으니까 이번엔 꼭꼭 약속해 생긴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다 삐약삐약 병아리 대 반짝반짝 작은 별 야 이거 어렵다 삐약삐약 병아리 근데 이거 들으면 이제 그 뽀로로 드럼 소리가 귀에 들려 그냥 빛이네 동쪽 하늘에서도 아 근데 작은 별 멜로디 진짜 경이롭다 진짜 노래가 어떻게 몇백 년을 살아남지? 작은 별 갈 수밖에 없다 아 무조건 어른들이죠 대적 아직 대적할 상대가 나오지 않아요 아 이거 어렵다 내 동생 대 넓은 흐른 하늘 가슴을 펴고 달려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근데 내 동생이 저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불렀어 이거 지우한테 이제 불러줄 때 그 엄마 아빠 오빠로 개사를 일단 개사를 한 다음에 셋 다 꿀돼지로 바꾸면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이러면 살짝 이제 표정이 뭔가 이상해져 아빠가 부를 때는 약간 한번 쉬어주고 꿀돼지 이러면 살짝 약간 울먹울먹하고 그때 마지막 한 방으로 오빠가 부를 때는 꿀돼지 최대한 킹받게 그 랄랄랄라 할 때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지 못 참지
아, 오케이. 아, 둥글게 보면 이제 흥분돼, 막. 가슴이 빨리 뛰어. 아, 악어 대 곰? 악어가 곰 그냥 씹어먹습니다. 송아지 대 약속해. 이건 약속해. 이 감성 너무 독보적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떨어뜨려야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이랑 저게 안 맞아. 자, 이거 기다려주세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리얼 선바가 좋아하는 동료만 보였다. 아, 꼭꼭 약속해는 이제 그 중에 가장 최악체. 가장 최악체였고요. 내 동생이죠. 아, 이제부터 이제 어렵죠. 작은 별 대 악어 때. 물론 우리 모차르트 형님이 불멸의 클래식을 만들었지만 그건 그냥 그... 뭐야,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고 나의 역사는 악어 때로부터 시작을 한다. 야, 링가링가링 대 어른들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안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링가링가링 이제 그만해. 저의 클래식은 어른들은 몰라요. 둥글게 둥글게는 지금 다시 들으니까 막 심장이 뛰는데 저의 약간 진짜 좋아했던 동요예요. 제가 그냥 동요라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가지고 들었던.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그 다음에 이제 휘성, 그 다음에 락. 어른들은, 아, 악어 때로부터 시작했구나. 악어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이제 동요 졸업. 어, 싹트네 많이 올라간다. 나 이거 싹트네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 근데 어, 싹트네는 모르지. 이 느낌 모르지. 자, 그러면 아, 악어 때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악어 때. 악어 때가 나올라 악어 때. 아, 악어 때 근본을 못 놓겠어. 악어 때예요. 야, 결국 근본 대전이다. 어, 자, 우리 한 번씩 들어보시죠. 리가 무엇을 갖고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기억은 안 나는데 팔짱을 많이 꼈던 것 같아.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니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서태지 아니냐고요? 아,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어? 아, 어른들은 몰라요.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어쩜 이래? 이 밝은 정서 속에 있는 슬픔의 정서 같이 가는 거죠, 투 트랙으로. 나는 힘들지만 이렇게 웃고 있다. 아까 I'm fine. 근데 이것도 진짜 마음속의 근본을 일깨우는. 일단 소리부터 정글이야. 백악기 아니야 지금 여기? 나 전생에 악어였나? 악어 때! 와, 엄청난 이 서스펜스, 이 긴장감.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다리가 떨리는, 가사를 듣는 것만의 박력으로 쉬야를 하고 싶은, 그 꾹 참아야 했던 그 잼민 시절의 강력함. 아, 악어 때. 나의 최초의 기억은 늪지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정글 숲을 기면서 저의 최초의 기억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어른들은 몰라요는 이제 8살에서 10살, 많게 11살까지, 그때까지 이제 최고조로 느낄 수 있는 나이. 어른들은 몰라요의 그 감성을. 하, 진짜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 장난감 사주면 좋긴 한데. 그 부분은 좀 공감이 안 갔어요. 일단 장난감 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원초적인 동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 나의 기억을 이전에 인류의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악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이제 철이 든다라는 것을 깨우칠 때 느껴볼 수 있는 그 감성.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감정만 느끼는 그런 잼민이 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번데기 등을 찍고 나오는 나비처럼 동시에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어른들은 몰라요. 이때는 그냥 원초적으로 악어떼가 나온다! 악어떼가 나온다! 만다! 그냥 이 정도 딱 원투, 흑백, 0101.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깨달으면서 아, 2트랙이 되는구나. 3트랙, 4트랙, 5트랙까지. 자? 자? 지금 자는 거야, 지금? 한 번 더 들어, 그럼. 뭐야! 아, 괜찮아. 골라도 돼. 한 번 더 들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안경을 가득 꺼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엄마 몰라. 아빠 몰라.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새로운 우리들을 강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